뭐야? 고구마 한 마리 왔습니다. 마무리 딱 했군요. 반갑습니다. 문희삼촌입니다. 오늘 같은 날 다른 포인트에서 이제 폴치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이 포인트에서는 지금 문희와 폴치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. 왔습니다. 또 힘 좋다. 와, 오랜만에 폴치 잡기는 잡는데. 사이즈가 좀 되는 것 같은데. 팔 아파. 다른 사람과 같이 잡았나 또. 사이즈가 되는 줄 알았지만, 빵 좋아졌는데, 줄을 합사 간 게 있나? 잘못하면 또 줄 잘린다. 가만있어. 이거 합사 애매하게 간 게 있는데, 이거. 끊어줍니다. 여기만 살리면 됩니다. 잠깐만요. 사이즈 좋네. 지금 줄은 안 잘리고 두 가지 다 가 있거든요. 아, 이거 잘리가 있다, 이게. 쇼크리도 잘리 있는데. 아, 잘리세요? 예. 아, 지금은 몽고 하는 게 아이가. 예. 몽고 할게, 그게 문제지. 이빨에는 안 쓸리는데, 이빨에 내가 그래 딱 잡았었는데. 잠깐만. 야, 어디 너무 반났다가 내가 끊지야지. 아, 이거 아닙니까, 이거? 아, 이제 합산대 그냥. 저게 이스키입니다 아마. 이거 맞는 거야? 잠깐만. 와, 이거 비싼 애기와 바꾼 깔치입니다. 사이즈는 굉장히 좋습니다. 여기 내 옆에, 발 옆에. 1cm. 됐다. 있다. 야, 잘하면 내일 내꺼 될 수 있었는데. 아, 내가 그걸 바쁘네. 왔습니다. 힘들어. 1타 1피. 요거는 1.5. 따야. 문희한테 밥 먹고 또 풀치한테 아프리 하네, 이거. 왔습니다. 1타 1피. 풀치는 계속적으로 잘 됩니다. 아, 내 지금 순간적으로 또 착각했다, 이거. 힘들어. 오따. 자. 사이즈는 괜찮습니다. 지금 만져라서 조금 앞에까지 들어왔네요. 지금 요 앞에도 한 30m 안에도 입질 들어오네. 7g 써도 되겠는데 물 많이 안 가요. 다시 사이즈 줄어봤나? 와, 쇼파이트 봤나? 아이고야, 쇼파이트 계속 나는데? 문제가 뭐야? 왜 쇼파이트만 나는 거야? 앞에는 안 들어오네. 아, 지금 날로 받쳤구나.
케미 안 달았어요. 케미가 안 붕괴더라고. 아이쇼. 아 진짜 환장하겠네. 이거 바로 오구만 이걸 갖다 못 잡아내 봐. 이게 안 하네. 네 지금 육군 앞에 있는데. 완전 놀리 피는데. 안장하겠다. 아, 이 진짜 난감하네. 사이즈 괜찮네 이것도요. 똑같은 색상에 사이즈 작은 놈으로 바꿨습니다. 아싸, 그렇지. 오, 힘 쏜다. 이게 뺐다가 하는 게 힘드네.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돼서 이거. 야, 이게 오늘 무늬 잡았던 사람들만 풀치를 다 잡고 있는 것 같은데. 야, 씨, 밑에서 터지긴 안 되네. 아이고. 빼다 보면 애기 딸려옵니다. 애기 꺼내면 제끼입니다. 어, 또 올랐네. 내려 잡으려고. 아싸. 빨리빨리 온다, 빨리빨리 온다. 빨리빨리 온다, 빨리빨리 온다. 으쌰. 으쌰. 자, 풀치. 와, 씨. 알통 생기겠다, 야. 마산 풀치는 9월달까지 마리수 가능합니다. 그렇지. 어휴, 예? 10. 예. 지게다 그랬던 거 안 챙겨왔어요. 아, 싸싸싸싸. 자, 깔치. 아까보다는 작은데. 기다려봐. 오늘 5G 넣을 수 있다. 저 배를 딱 걸어봐야 돼, 배를. 오, 딱, 오, 써. 커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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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다. 우와, 배 빵빵하네, 그것도. 와, 딱. 오, 딱, 잘 온다. 어, 다리야. 야, 이지. 뒷물이 맑아서 녹색깔 타입은 좀 별로 안 좋아요. 빨간색, 빨간색. 예. 맑을수록 빨간 색깔 쪽. 이제 어두울수록 검은 색깔 계열 쪽으로. 그렇지. 앞으로 치고 달리네. 어, 힘 다 빠졌다, 이제. 바늘 털이고 뭐시고 없다. 들어버려. 자, 2.5지. 어디야? 패대기를 치는 고기를. 어, 매운 꼬리야, 됐네. 전부 다 지금 녹아다 하고 있네. 올라갔다 내려갔다. 아이스박스 위에 있니?
속이 왜 이래 안 되나. 샌드홈스가 쇼파인 날 때는 한번 그 자리에서 릴링하지 말고 딱 들어줬다가 예. 1초 쉬고 똑같이 액션 주가면 바로 빨아가요. 아, 진짜 아가면 때리죠. 너무 세게 후리 삐는가 봐. 아, 진짜 아가면 때리죠. 드랙 좀 풀어야 되겠네. 그렇지. 우리는 풀치 잡을 때 용왕한테 전해놓고 잡잖아요. 발바람나. 힘 빠져. 여기까지만 가면 딱 힘이 다 빠질 뿐이기라. 더 이상 못 들어올리니까. 우와, 쪼쪼쪼쪼쪼쪼쪼. 어디가? 자, 또 깔치. 3G급. 움직이지 마버릴래? 오늘 풀치 풍년이다, 풀치 풍년. 아니, 깔치 풍년이다, 깔치 풍년. 오늘은 풀치가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다 잘 나오고 있는데,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번 추석 연휴까지는 풀치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오늘부터 계속적으로 물이 더 유속이 강하기 때문에 지게되는 10g, 13g, 15g, 15g까지는 준비하셔야 됩니다. 안쪽에 들어가시는 분들은. 맞습니다. 그렇죠. 아, 이거 시야를 좀 작다, 야. 아니네. 2.5는 되겠나? 이. 아. 오늘 풀치 활성도 어떻습니까? 좋지? 네? 활성도 좋지? 네, 활성도 좋네요. 이 정도면 좋아, 뭐. 좋은 게 맞는데, 항상 다른 사람 못 잡는데 활성도 좋다 크니까 애매해서. 아, 이 정도면 좋은 편인데. 저도 뭐, 일주일에 5일 정도 나오는 사람으로 이 정도 활성도 좋은 게 있죠. 그렇지. 으쌰. 꼬리 날아갔다. 와. 진짜 다리 아픈데, 이거 올라가네. 자, 두 지방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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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오늘 전부 다 망코로 해가는 거 아닙니까? 오, 괜찮네. 힘들어서 살짝만 잡기 때문이지만, 아, 지렵네. 얘는 풀지가 쓰레기가. 아, 어디. 그쪽에는 안 나오겠습니까? 나오대. 오늘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저 안쪽에는 물살이 좀 세가지고 한 12g 이상 써야 되겠더라고. 아까 선생님이 그러더라 아닙니까? 여기 놓으면 다 잘 나오는 가베 이래 얘기하더라 아닙니까? 예, 안 나오는 포인트라니. 원래 샌드홈은 입질 왔을 때 못 잡으면 걸려야 돼가지고. 딱 한 번 입질 왔을 때 바로 잡아야 되는데, 이거. 처음부터 팔이 아프던데. <아프던데. 웃음> 나는 지금 팔 다 아프고 장단지 다 아프고 지금 미치겠네. 팔을 아프고 장판을 쳐야 되겠고 가벼운 거 못 쓰겠고. 네. 좀 하자 편하게 해야 되죠. 네. 지금 다리가 저리 가고 지금 다리를 내려가지 못하겠어.
오늘 펄치 낚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낚시하는 곳뿐만 아니라 저 안쪽까지도 다 돌아봤는데 오늘은 사이즈도 괜찮고 마리수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마 이번 추석 연휴까지는 마리수 그리고 CR까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.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추석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